오늘 중앙일보 2024년도 6월 8일자 기사인데요. 약 먹어도 안 듣는 편두통, 혹시 이 음식 좋아하세요? 라는 기사입니다. 건강의 절반은 식습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참 동감해요.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음식의 중요성은 단순히 건강한 생활습관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질환을 앓고 있을 때 증상이나 몸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질환을 악화하기도 합니다. 치료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때론 섭취하는 음식이나 성분의 종류와 양에 따라 치료가 무의미해지는 경우도 생긴다. 질환별로 피해야 할 음식을 알아봤다. 우선 음식의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과민성 방광이 꼽힌다. 과민성 방광은 특별한 질환 없이 하루에 8번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소변이 마렵고 수면 중에도 자주 소변을 보는 질환을 말한다. 과민성 방광을 앓고 있다면 가장 멀리해야 할 것이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이다. 카페인은 인효작용이 있어서 방광을 자극하거나 소변 보는 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실제로 과민성 방광 환자가 카페인 섭취를 제한한다면 빈뇨와 급박뇨 삶의 질이 호전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카페인은 소변을 늘리고 퓨린은 요산으로 분해해서 알코올도 마찬가지다. 알코올이 향 인효 호르몬인 바소프레신의 분비를 억제해 신장이 더 많은 소변을 생성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가천대 길병원 가정의학과 고기동 교수는 과민성 방광의 경우 요일을 느껴지는 역치가 낮아 요일을 빨리 느끼는 상태인데 커피나 술을 마시면 생리적으로 더 유발되고 급박뇨 등의 증상이 심해진다고 말했습니다. 통풍도 알코올과 관련이 있다. 특히 맥주는 피해야 한다. 통풍 환자가 맥주를 피해야 되는군요. 통풍은 체내 요산이 과도하게 축적돼 결정체를 이루면서 관절 내에 쌓여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근데 퓨린은 체내에 분해되면서 요산으로 변하기 때문에 퓨린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피해야 한다.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학과 노혜미 교수는 맥주, 와인 등 술에 요산의 원료가 되는 퓨린 함량이 높아 통풍 환자는 알코올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맥주뿐만 아니라 와인에도 그렇게 들어있네요. 같은 이유로 소고기, 돼지고기 등 붉은 고기와 간, 곱창 등 육류 내장 부위 역시 피해야 할 대상이다. 등푸른 생선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주스나 청량음료도 통풍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위식도 역류 질환은 위장의 내용물이 식도로 거슬러 올라가는 걸 막는 하부식도 관략근 조임을 느슨하게 하는 음식이 주의 대상이다. 초콜릿과 고지방 육류가 대표적이다. 노혜미 교수는 초콜릿은 하부식도 관략근을 느슨하게 하고 고지방 육류도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 위산 분비를 촉진해 하부식 관략근을 느슨하게 할 수 있다. 고기를 많이 먹고 초콜릿 먹으면 안 좋겠네요. 특정 음식을 먹고 나서 증상이 심해졌는지 기록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지방과 설탕이 많이 든 유제품이나 매운 음식도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주의한다. 뭐 단 것을 많이 먹거나 유제품 많이 먹어도 위식도 역류 질환이 생기는군요. 티라민 혈관 수축에 편두통 악화. 편두통 환자라면 와인과 치즈가 경계 대상이다. 특히 레드와인의 경우 레드와인 두통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편두통을 유발하는 흔한 원인 중 하나다. 레드와인이. 레드와인의 성분 중 티라민, 타닌, 케르세틴 등이 각각 혈관 수축, 세로토닉 과다 분비, 알코올 분해 억제 등을 초래해 증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치즈 역시 티라민이 많이 함유돼 편두통 악화 요인으로 작용된다. 섬유근육통과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는 일명 포드맵 음식을 피하는 게 좋다. 포드맵은 발효가 쉽게 되는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포리올, 설탕보다 당도가 낮은 고밀도 감미료 등은 압구잘 딴 것으로 포도당과 달리 장에서 100%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대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발생시켜 증상을 악화한다. 한마디로 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남아서 발효되는 저분자량 탄수화물이다. 인공 감미료도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유당 함량이 높은 우유, 치즈, 아이스크림, 과당 함량이 높은 사과, 배, 망고, 건조 과일, 아스파라거스, 꿀, 과일, 주스. 예, 이런 것들이 과민성 증후군, 섬유 근육통을 일으키는군요. 프로탄, 다당류 함량이 높은 양파, 양배추, 마늘, 갈릭토, 올리고당 함량이 높은 콩류, 견과류, 폴리올 함량이 높은 옥수수, 배, 사과, 블랙베리, 콜리플라워, 버섯 등이 포도맵 식품에 해당한다. 고기동 교수는 질환이 있다고들 이들 식품 음식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전제하고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문제가 되는 만큼 해당 질환이 있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역행하는 그런 좋지 않은 음식이 있겠죠. 그 질환에 좋지 않은 것. 나의 건강 코멘트로는 저는 당뇨를 앓으신 부모님 때문에 온 가족이 70년 전부터 당뇨식으로 섬유질이나 생과일 주스 또 이렇게 당뇨 식사를 했어요. 건강한 식사를 했죠. 뭐 인스턴트라든지 어린 시절에 우리는 집에서 뭐 라면을 그때 당시 라면이 처음으로 삼양라면이 나와 있던 시기인데도 우리 집에서는 라면이나 무슨 이게 생과일 주스를 갈아 먹었지. 일반 그흰 쌀밥이라든지 탄산음료 콜라 뭐 사이다 이런 것들을 집에 두질 않았어요. 라면 뭐 탄산음료 이런 것들은 그 대신에 이제 잡곡밥을 먹고 견과류 주스나 콩 주스 또 생과일 뭐 딸기라든지 이런 토마토 주스 이런 것들을 먹었어요. 내가 그래 생과일 주스를 당뇨 식사 소식을 또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 자랄 때. 지금은 이제 친정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셔서 104세로 지금 살아계신다. 104세가 되겠죠. 그 70년 전부터 이렇게 당뇨 식사 59가 했는데 그럼 내가 결혼해서 이제 한 50년간 가정을 꾸리면서 보니까 또 그대로 내가 먹던 그대로 잡곡밥과 현미밥이라든지 잡곡밥, 귀리밥, 또 생과일 주스를 계속 갈아 먹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치즈라든지 유제품을 많이 먹고 또 해조류라든지 그런 섬유질이 많은 머위라든지 이런 또 해조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서 그 식사를 내가 만든 식사를 만든 가족들은 고혈압이었던 남편도 그냥 정상으로 되고 저혈압이었던 나도 정상이 되고 또 당뇨도 없고 각 질환들이 전부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서 지팡이집었는데 그런 것도 다 버리게 되고 음식이 좋아지니까 귀촌해가지고 해조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 생선들 먹고 또 집에서 직접 무공해로 키운 과일이라든지 채소들을 먹으면서 아주 건강에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한 자녀는 가자마자 흰쌀밥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다고 엄마는 맨날 이렇게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먹어서 밥맛을 몰랐다는 거죠. 결혼해서는 와이프가 해준 흰쌀밥에 밥을 두 공기씩 먹더라고요. 집에서는 까칠까칠한 보리밥이나 귀리밥이나 현미밥을 이렇게 주니까 밥량을 적게 먹었죠. 그 대신에 이제 야채나 과일이나 이런 고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는데 결혼해서는 막 아주 경기미로 그냥 윤기발하는 그런 쌀밥을 두 공기를 먹는 애 처음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밥량이 탄수화물이 늘어나고 고기도 채소 없이 그냥 육식을 많이 하고 이런 붉은살 생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가족이 갖지 않는 질병이 뭐 내가 키우면서 먹이지 않았던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흰 우유만 먹이지 뭐 거기에 첨가된 뭐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이런 거 먹이지도 않았어요. 키울 때는. 그리고 집에서 직접 카스테라도 구워 먹이고 이렇게 건강한 식사를 먹였는데 이제 자기들이 마음대로 뭐 사이다 콜라를 먹고 커피 심하게 마시고 뭐 고기 육류 막이 붉은살 생선 먹으면서 여러 가지 그 고혈압 뭐 저기 저혈압 뭐 퇴행성 관절염은 우리는 다 나았는데 오히려 그 식사 내 식사를 떠난 자식은 여러 가지 질병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기사가 사람이 먹는 음식에 따라서 건강이 굉장히 좌우된다는 기사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우리 가족은 이딴 병도 모두 났어요.
음식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된 것이죠. 오늘 중앙일보 2024년도 6월 8일자 기사 약 먹어도 안 듣는 편두통 혹시 이 음식 좋아하세요?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건강 코멘트를 했습니다.